오케이, 최후 회선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ading Body 2 Unit 6에서는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lion is scary. A lion is scary.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 The lion isn't scary. Isn't scary. 그 다음에 그 사자는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서워 보인다. The lion looks scary. The lion looks scary. 그 다음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 The lion. 왜 이래? Doesn't look scary. Doesn't look scary. 그 다음에 그 사자는 엄청 무섭다. 예. The lion is very scary. 아니 왜 이래 자꾸. Lion is scary.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어찌 시하고 어떤 시 배운다는데 거기에 The Lion is Scary가 왔네요. 그럼 여기 어찌 시 아니면 어떤 시가 있다는 얘기인가? The Lion is Scary 라는 표현에? 응? 여기 어찌 시 또는 어떤 시가 있나요? 그래요? 있어요? 그럼 뭐 어찌 시가 있나요? 어떤 시가 있나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가 있죠. 그게 누군데요? 라이언. 오케이. 라이언이 어떤 시죠? 자,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뭐 이게 이제 생각하고 판별하는 방법, 뭐 뜻을 생각해 본다든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Lion이 어떤 시다? 그럼 어떤 시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어떤 단어가 무슨 시인지는 뭐 뜻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Lion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he Lion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봅니다. 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The Lion은 사자라는 뜻이 사자다. 뜻이 사자다.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테니까? 듣고 싶으면 응? 어떤 사자는? 어떤 사자? 이 부분을 못 들었다. 뭐라고 물어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까? 야, 이 라이언이 듣고 싶다는데 질문 속에 라이언이 또 나오면 어떡해? 그 사자라는 대답이 듣고 싶은데 사자라는 말이 질문 속에 들어 있으면 이게 이상하지 않냐? 사자! 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 어떤 사자가 무섭니? 한번 묻는 사람이 벌써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뜻이 사자란 뜻이고 그래서 사자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테니까 사자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떤 질문을 만들면 됩니까? 야, 지금 뭐, 영어 하는 거 아니야? 재우야, 한글 하고 있어, 한글. 사자란 대답이 듣고 싶어. 야, 그 사자 무섭다. 사자란 답이 듣고 싶었다면, 사자라는 말을 못 들은 사람이 뭐라고 다시 물어봤을까? 무엇이 무섭니? 아, 그 사자 무섭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시죠? 그쵸? 그쵸? 사자는 어떤 동물의 이름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시죠? 그쵸? 재우야, 뭐 맞아요? 사자는 어떤 동물의 이름이니까 어떤 시죠? 어디서부터 설명이 잘못되기 시작했나요? 선생님이 처음 질문한 게 뭐예요? 더, 네가 더 라이언, 그 사람은 무섭다는 표현을 더 라이언 이즈 스케리 라고 하면 된다며.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질문했잖아. 제목이 어찌시와 어떤시인데 여기에 어찌시나 어떤시가 있는지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어찌시는 없는 것 같고 어떤시가 있는 것 같다며.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누가 어떤시인데 그러니까 네가 라이언이 어떤 시라며. 그래서 내가 왜 라이언이 어떤 시인지 설명하라고 했잖아. 어? 네가 조용히 있길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없는 모장을 만들어서.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생각해보거나 또는 뜻이 뭐니까. 아, 예, 라이언 뜻은 선생님 라이언 뜻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 라이언이 무슨 어떤 시입니까 도대체? 어? 라이언 무슨 시예요 이 친구야? The lion is scary 에서 어찌 시가 있나요? 선생님이 어찌 시 찾는 방법도 가르쳐줬었죠. 어찌 시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찾는 방법은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시는 어떻게 찾죠? 맞는 표현 중에 어찌시는 총 6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어찌시라고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요. 이게 A방법이요. 그다음 B 방법은 하는 일이 어찌시 하는 일은 몇 가지 일을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노노출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때려 노노니까. 재우 방 정리 잘해? 잘해? 깔끔하게 잘해? 만화책은 만화책대로. 그쵸? 학교 가서 학교에 공부랑 관련 있는 책은 공부랑 관련 있는 책대로 이렇게 정리 딱딱 하고, 그치? 또 필기구도 종류별로, 그치? 잘 정리하죠? 공부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찌시 찾는 방법, A 방법하고 B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도 있고?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는 조심해야 된다 했어. how 했듯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 어떤 말고 어떻게, 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어떻게는 또 뭐도 된다 했어. 어떻게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어. 어떤 배웠지.
어떻게 너는 그것을 만들었니? 너는 어찌 그것을 만들었니? 똑같은 질문이야, 다른 질문이야. 너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너 그거 어찌 만들었어? 같은 질문이야, 다른 질문이야? 같은 질문이고 방법이 궁금할 때 그렇게 물어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싫어했고 또 다른 방법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세 가지. 뭐뭐뭐가 있다 그랬지? 비동사.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섞어놓고 있다니까. 또 섞어놨어, 또 섞어놨어. 어찌 씨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어찌 하다 또 느리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하다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어찌시는 어찌 한다. 두 번째. 어찌 어떤 날씨? 매우 더운 날씨. 어찌 어떤 날씨라고? 매우 더운 날씨. 매우 추운 날씨. 정말 차가운 물. 어찌 차가운 물? 어찌 어떤 물이라고? 정말 매우 차가운 물. 매우, 정말로,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도 보니까 어찌시네. 그 다음 세 번째. 뭐 만든다? 어찌 어찌를 만들기도 한다. 어찌 어찌 뛰어간다? 매우 빠르게 뛰어간다. 어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아까 빠르게가 어찌시라 했죠? 빠르게 달린다. 어찌 어찌 달린다고요? 그래서 어찌 시 하는 일은 어찌 하다 하다 시 꾸며주거나 어찌 어떤 시를 꾸며주거나 또는 또 다른 어찌 시를 꾸며주거나 어찌 시하고 어떤 시하고 구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어찌 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어떤 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시. 어떤 시에서 대해서 자유롭게 재우고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해 보세요. 뭐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어떤 시 하는 일 몇 가지 있다 그랬어?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아무 말이나 넣어줘. 느린 자동차. 그 자동차는 느리다. 그래서 어떤 시 하는 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Slow car. Slow car. 이거는 더 car is slow. 그래서 뭐 어쩌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게 무슨 시인지 얘기하고 어떤 시는 무슨 시를 뭐뭐 해준다 그랬습니다. car 뜻이 뭐니까? 자동차. 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시. 그래서 어떤 시는 하느님 첫 번째 뭐 해준다고요? 이름시를 꾸며준다. 오케이. 빠른 자동차면? fast car. slow car. 어떤 카? fast car, slow car. 두 번째 하는 일은 뭐? 하다시를 꾸며준다고요? 어떤 시 하는 일 두 번째는 뭐요? 비동사. 재우야,
이제 사람이 어떤 언어라는 걸 배워 나갈 때 처음에는 단어만 얘기해. 물, 물, 밥, 빠빠, 맘마. 어?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언어를 더 배우면 배고파요, 물 주세요. 아니, 참, 목말라요, 물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문장으로 말한다. 문장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어만 뱉어 놓으면 그게 설명입니까? 그래서 어떤 시 하느니 두 번째는 뭐? 어떤 시 뒤에 비동사를 넣어? 어떤 시 뒤에 여기다가 비동사를 쓰죠? 그쵸? 어떤 시 앞에?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두는데 왜 그 장식품입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설명이라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는 도대체 왜 장식품으로 두는 겁니까? 뭡니까? 예쁘라고 두는 거예요? 왜 두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문장으로 말을 해보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왜 두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네가 한 천 번도 넘게 들은 말일 거야 내가 다른 문장을 만들어야 돼 뭐를 뭐로 바꿔 쓰고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 내가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한 몇 번쯤 설명했습니까? 어? 한 천 번은 넘게 설명했는 것 같아요. 어? 그 사자는, 그 자동차는 느림. 문장입니까? 그 자동차는 느리다. 문장입니까? 문장이죠. 왜냐하면 느리다 하고 온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점을 찍거나 물음표를 붙이거나 느낌표를 붙일 수 있으면 이게 문장이라 그랬고요. 그렇게 온점을 붙이거나 물음표를 붙이거나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뭐? 비동사, 명령시, 하다시.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자, 어찌시 얘기하고 어떤시 얘기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네 방에 만화책은 만화책대로 정리하고 공부랑 관련된 책은 공부랑 관련된 책들끼리 정리하듯이 네 휴대폰에 어 폴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게임은 게임끼리 이렇게 폴더에 나 딱 집어넣었지 그치? 어 그 다음에 뭐 공부랑 관련된 건 공부랑 관련된 것끼리 이렇게 모아 놓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듯이 어찌시하고 어떤시 이제 구분해.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름 시를 꾸며주거나 이름 시 앞에 비동사를 넣는 이름 시 앞에 비동사를 붙인다. 뭐 이런 거? 이거 말하는 거 맞아요? 이름 씨 뒤에 비동사를 붙인다.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건데 왜 설명이 달라질까? 이상한데. 응? 왜 이상해? 이상하다. 어떤 시 앞에 하다시를 아야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넣을 장식으로.
배고픈을 배고프다. 나는 배고픈. 나는 행복한. 내 방은 깨끗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깨끗함을 깨끗하다. 행복함을 행복하다. 배고픈을 배고프다 라고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하다시처럼 문장 속에서 사용 문장을 만들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찌 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장 속에서 어찌 시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장에서 어찌 시를 찾고 싶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 where, how, why 질문을 찾고 찾거나 또는 찾고 하는 일 하는 일은 어찌를 어떤으로 바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거나 또는 하는 일이 뭐인지를 확인해라. 어찌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추운 날씨 매우 많이 추운 날씨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문장 The lion is scary. 여기 어찌 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도대체 제목이 어찌시와 어떠신데 The Lion is Scary 라는 문장을 우리가 왜 만들어 봤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쌤이 뭔 생각이 있어서 The Lion is Scary 라는 문장을 표현해 보란 얘기를 했겠죠. 이 제목과 관련해서 이 문장 제목이 어찌시와 어떠신데 The Lion is Scary 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문으로서 들고 있어. 왜 그랬어요? 예, 일단 여기에 어찌 시 있습니까? 그럼 어떤 시 있습니까? 누군데요 그게? Scary. Scary가 어떤 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묻겠지. Scary가 도대체 왜 어떤 시인데? Scary 뜻이 무서운이라는 뜻이기 그렇지.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시를 문장에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세 가지. 내가 언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냐? 또 여기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 아니야? 어떤 시 문장에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그 중에서 이 스케어리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데요? 어떤 시 뒤에 하다 아니 비동사를 어떤 시 뒤에다가 비동사를 하나 붙여놨죠 여기다가 스케어리 뒤에 비동사 붙여놨죠? 아니 어떤 시 앞에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너 큰일 나 나 나중에 회사 취직해갖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떡할래? 어? 그래서 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넣는 방법.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scary lion. Okay, the scary lion. 여기 뭐 어떤 시 있습니까? 누군데요, 그게? Scary가 어떤 시다. 여기서 the scary lion에서 scary가 하는 일은 어떤 시 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중에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문장 설명이라는 건 문장으로 해야 되는데. 스케어리가 하는 일은 자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야. 과학도 그렇고요, 국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막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단어만 툭툭 뱉는다고 네가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그래 뭐 스케어링이 어떤 시인데 그래 어떤 시 사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름 시 앞에 어떤 시를 쓰는 방법을 쓰고 있어. 그 이름 씨 앞에 어떤 시 왜 쓰는데? 이름 씨 뒤로 갈 수도 있어. 뭐 앞이니 뒤니 나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시 쓰는 방법 1번 이런 방법이 있고 2번 이런 방법이 있는데 2번 설명할 때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서 문장을 만들 때 쓸 수 있다가 2번이었고 1번은 그건 내가 없다 치자. 내가 이거 없어졌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바뀌겠네? 네. 방금 전에 그 스케어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스케어리가 있을 때는 어떤 시가 있었는데 당연하지. 그건 내가 지웠으니까 그래. 있다가 어떤 시가 그래. 있다가 없었는데 그래. 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있을 때는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라고 조금 더 설명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나요? 사자가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아, 이름 시. 그래서 어떤 시 하는 일 첫 번째는 내가 꼭 무슨 말을 넣어줘야 된다? 어떤 시는 무슨 시를 뭐 해줄 때도 쓸 수 있다? 어떤 시를, 아, 이런 시를 꾸며준다고요. 그걸 꾸며준다고. 어? 그래서 여기 똑같은 스케어리가 이건 2번 방법 어떻다 만든 거고 얘는 라이언은 라이언인데 어떤 라이언? 무서무시무시한 라이언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헤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선생님이 단어 할 때, 너 단어 공부할 때 룩 뒤에 무슨 시 이런 거 본 설명 뭐 본 적 있죠? 네. 어, 룩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그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단어로 열 단어 클래스 카드 단어에 열 번도 더 넘게 나온 거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건데도 내가 계속 보여줬어. 룩 뒤에 어떤 시간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그동안 받는 거 카드 앞쪽 면에 뭐 룩 더하기 이렇게 해갖고 어떤 시 그래서 그 뒤집은 뒤에 뭐라고 써 있디.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요거를 설명해 주면 되겠네. 룩스 스케일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어때 보이다 라는 거 맨날 이 카드 뒷면에 내가 맨날 써놨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지나칩니까?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다. 너는 피곤해 보인다. 넌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런 거 했죠? 넌 졸려 보인다. 뭐라고요? 왜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거 할래 이 중에? 되게 많이 써놨어. 너에게 선택지를 엄청나게 줬어. 이거 볼까? 너는 배고파 보인다. 뭐라고? You hungry? Hungry. 끝. 유헝그리 이렇게 하면 되죠. 너는 유고 배고픈 헝그리고 보이다 룩이니까 유헝그리 룩 하면 되죠. 맞습니까? 왜 단어 할 때 제대로 안 보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 어디에 무슨 시가 오면이라고. 방금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했는 거 잠깐 이거 해갖고 다시 플레이 해서 보여줄까? 뭐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지. 어? 뭐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 룩 뒤에 어떤 시가 그래 어떤 시 앞에 오케이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룩이 오면 또는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내 설명은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이었어. 어쨌든 어떤 시 앞에 룩이 오면 또는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어때 보인다. 그런데 왜 you hungry 룩이냐고요 이 친구야.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Okay, 그냥 화나 보인다. She looks angr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굳이 한 이유는 어떤 시 앞에 뭐를 쓸 수도 있지만 비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비동사를 쓰면 그냥 단순한 뜻이다. 자, The lion is scary로 바꿨으니까 여기 뜻은 뭐로 바꿔야 돼? 그 사자는 무섭다.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되면 그냥 단순하게 누가 어떻다라는 뜻이지만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말고 누가 만약에 어떤 거 같은데 아무래도 어때 보인다라고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뭘 쓸 수밖에 없고 근데 더 라이언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더즈 들어간 걸 써서 룩스 어떤 하면 어떻다가 아니고 어때 보인다. 누가 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더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래서 룩 뒤에 어떤 시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도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뭘 했냐면은 이걸 했어. 무섭지 않다. 어? 자, 비동사 있는 문장에서 not을 집어넣을 때는
is not, are not, am not을 하면 되는데 그녀는 화나 보이지 않는다로 바꿔볼까? 그녀는 화나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돼요? isn't, 와는 다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였기 때문에 doesn't look angry 이렇게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he lion doesn't look scared. 그 다음에 그 사람 매우 무섭다. 여기에 the lion is very scary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 이 제목이 어찌 씨와 어떤 씨였어? 어찌 씨가 혹시 있나요? 어찌 씨가 혹시 있나요? 어찌 씨가 있나요? 어? 누군데? Barry가 어찌 씨다. 헤이. 또 뭐 그러면 어찌 씨 어떤 씨 있나요? 어떤 씨 있나요? 네? 없습니까? 뜻이 뭐지? 무서워. 이 문장에 the lion is very scary 어떤 시 있나요? 네. 누가 어떤 시인데요? Scary. 오케이. 어찌 시도 있고 어떤 시도 있네요. 이거 왜 어찌 시죠? 얘가 왜 어찌시죠? 얘가 왜 어찌시죠? 얘가 어찌시, 왜 어찌신지에 대한 대답은 이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